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 저스틴 소넨버그, 에리카 소넨버그의 저서 책을 좀 읽어나갑니다. 면역계의 주파수를 맞춰라. 면역계의 주파수. 현대인들에게 많은 질환은 뭐냐? 지난 반세기 동안에 서양에서는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이 급증했다. 이 부범죄에 속하는 병명을 대표적인 것만 꼽아도 계절성 알레르기와 습진, 피부염, 크론병, 궤양성 결장염, 다발성 경화증 등다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다. 현대인치고 이 중에서 하나 이상 직접 겪었거나 바로 옆에서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역 질환들이 요즘 왜 이렇게 흔해진 걸까? 한간에는 이에 대해서 각종 설이 난무한다. 누군가는 독성 화학물질과 오염 때문이라고 하고 등등 스트레스 우울증이 주범이라고 말도 한다는 거죠. 이 병들은 하나하나가 다 복잡하고 환자 개개인마다 다수의 환경적인 인자가 작용한다. 그런 가운데 최근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바로 장 미생물총과 면역계의 상호작용이 이런 질환 발병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면역계의 컨트롤 타워 위장관, 피부나 입안 같은 다른 서식지의 미생물 사이와 비교하면 장 미생물과 면역계 사이의 관계는 특별하다. 장 미생물은 위장에 파견된 연락책을 통해 면역계 본부와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는 면에 서다. 저 끊임없이 이 양자간의 대화는 장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인체가 그것이 음식처럼 무해한 것인지 아니면 살모넬라균처럼 유해한 것인지 구분하게 된다. 제대로 된 면역계라면 당연히 땅콩과 상간떡국이 다르게 반응해야 하고 면역계가 이두 가지를 능숙하게 알아보도록 장위생물이 돕는 것이다. 이렇게 저럭저럭서 장위생물이 발휘하는 영향력의 범위는 장면역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신에 펴져 있는 면역계 네트워크 전체가 장위생물의 신호에 귀를 기울인다. 사람의 몸은 기본적으로 튜브여서 장이 바깥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까닭에 외부 침입자의 공격을 받기가 매우 쉽다. 병원균은 장을 통해서 혈관으로 침투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린다. 이 최전방을 뚫고 들어와서 혈관을 통해 내부의 장기들을 점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체는 연약한 장이 밖으로 열려 있다는 단점을 재치 있게 역이용한다. 면역계는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다. 면역세포는 위장관에 전진 배치되어 장이생으로부터 긴밀한 첩보를 받다가 언제든지 철수해서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진지를 옮길 수 있다. 그런 면역세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T세포는 어느 날 소장에 머물렀다가 내일은 폐에 척수에 짱 하고 등장하기도 한다. 게다가 얼마나 영특한지 위장에서 미생물과 나눴던 얘기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 면역세포가 이렇게 동이번쩍 서이번쩍 하는 것이 인간의 논리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 어떤 T세포가 장에 머물 때에 어떤 병원균을 맡았다고 하자. 그러면 T세포는 스스로를 빠른 속도로 복제해서 전신에 퍼뜨린다. 침입자가 들어왔음을 다른 조직과 장기에 경고하는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느지막이 폐에 도착한 병원균은 이미 중무장하고 있는 T세포 부대에 의해서 경멸된다. 이렇듯이 장미생물이 든든한 초병 역할을 해서 침입자를 발견하는 즉시 전신에 경고를 울리는 덕분에 면역계가 전면전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장미생물은 면역계 전체의 감도와 반응을 조절하는 감독관인 셈이다. 장미생물은 여행 도중에 만나는 설사처럼 장에서만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직접 지시하기도 하지만은 아이가 예방접종을 맞은 뒤의 반응이나 올해 유행하는 꽃가루 알레르기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렇게 장미생물이 중책을 맡고 있다는 것은 작은 실수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일단 장미생물과 면역계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전반적인 건강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 장미생물총 이번엔 메시지가 와전되어 면역계가 너무 급하게 과잉반응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또 장미생물이 별것 아닌 일로 면역계의 비상 경계령을 전달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서 T세포를 비롯한
각종 면역세포들이 아군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장미생물과 자가면역질환의 관계가 일정함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2011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제 칼텍의 한 실험실에서 관찰되었다. 사르키스 매즈메니언이 이끄는 이 팀은 위장관과는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는 중추신경계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에 장미생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중이었다. 이들은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실시했고 자신의 신경계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의 강도가 장미생물 총의 조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칼텍의 실험은 위험을 감지한 면역계가 온몸 구석구석에 나타내는 면역 반응을 장미생물이 통솔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수많은 연구 중 하나일 뿐이다. 음식물을 분노로 바꾸는 작은 생명체 이상으로 보지 않았던 면역학계도 이제 장미생물 총에 주목하고 있다. 면역 반응의 완급을 치유하는 장미생물을 고용하지 않고는 인체 면역 반응의 근본적인 성질을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자, 면역 반응의 배후. 면역 반응을 묘사할 때에 군사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병원군이 침입하면 면역 군대가 동원해서 적군을 대적하고 완비하는 시기다. 가령에 살모넬레가 드글거리는 덜 익은 닭고기를 먹었다고 상상해보자. 이 식중 동물은 소화기를 타고 내려와서 장점막세포를 공격한다. 그러면 점막세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분자를 분비한다. 이렇게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의 양은 인체 면역계의 위기 소전을 급히 알린다. 극보를 받은 면역계는 격전지의 지원 병력을 긴급히 파견한다. 이때 면역계가 가장 먼저 급파하는 보병은 바로 B세포와 T세포다. 그 면역세포는 오로지 감염에 대항하기 위해서만 양성된 다양한 특수 면역세포들과 연합작전을 펼쳐서 침입자를 멋지게 격퇴한다. 그동안 몸종이는 온몸이 쓰시면서 열이 나거나 살모넬라 감염의 경우처럼 화장실을 들락거리거나 증세로 접전이 이어지고 있음을 짐작한다. 이렇듯이 군사용으로 풀어내면 우리 몸에서 미생물과 맞닥뜨릴 때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림이 쉽게 그려진다. 물론 침략자를 공격하는 것이 면역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에 반박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면역학계의 잘못된 시각이다. 면역계가 중무장한 채로 늘 위생체계에 있다고 단정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모든 연구를 그쪽으로 치우쳤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장미생물총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기존 가설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서 사람과 공생하는 장미생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백조에 이르는 개체 수보다 훨씬 다양한 상호 작용을 우리 면역계와 쉬지 않고 나눈다는 사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면역계는 적군과 미동 하나에 바로 튀어나가는 기동대가 아니다. 인체 면역계의 네트워크에는 신중한 국무부가 존재한다. 면역계가 감염에 대처하는 반응을 국방력이라고 한다면 자, 장미생물과 나누는 상호작용은 평상시에도 지속되는 정부의 외교전에 비유할 수 있다. 국제정치와 비슷하게 면역계는 하루도 빠짐없이 평화유지 활동을 벌임으로써 진짜로 위기가 닥쳤을 때 상호작용 전투를 최대한 피한다. 면역계와 장미생물 총은 공유하는 자원, 저 우리 몸을 두고 끊임없이 협상을 한다. 면역계는 인체 세포와 장미생물 사이의 안전거리를 더 늘리려 하고 장미생물 총은 거주 구역, 저 장에서 쫓겨나지 않는 선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밀당의 긴장도는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음식에 외부 미생물이 섞여 들어왔는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에 장의 드센 박테리아가 일시적으로 많아진다면 면역계는 경계 수준을 강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인체세포와 미생물세포가 곧 화해 비슷한 것을 하고 긴장도 따라서 풀린다. 하지만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장이든 다른 우위든 아직 긴장이 팽팽해서 침입자가 실질적으로 도발을 하면 면역계는 상당히 다르게 반응한다. 이때는 레이스성카가 출발하기 직전에 엔진 회전수를 올려놓는 것처럼 면역계가 만발의 태세를 한 초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즉시 과격한 반응을 보인다. 게다가 화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일촉즉발의 상태가 면역계 전반에 퍼져 자라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오인 사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이런 과잉 반응의 결과는 경미한 일 알레르기에 그칠 수도 있고 통증이 극심한 대장 배양이 될 수도 있다. 장은 전신의 면역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 면역. 그렇기 때문에 면역계는 장 미생물이 주는 정보로 전체 작전의 구상도를 그린다. 이것을 바탕으로 면역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몸 안에 침입한 병원균에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지, 어느 미생물을 살생부에 올리고 어느 미생물은 장 미생물 초기에 남길지가 달라진다. 자가 면역 반응이 시작되어서 진행하는 양상도 이 결정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혹자는 면역계 이름을 진짜 하는 역할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미생물 상호작용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면역계가 사람 몸을 유해 미생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 업무는 매일 미생물과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화가 뜸해지면 어떻게 될까? 면역 관련 질병이 점점 흔해지는 요즘 세상을 가만히 지켜보면 면역계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알 것 같다. 우리가 지나치게 깨끗한 것이다. 위생가설의 등장. 런던 세인트 조지 대학교의 질병학 교수 데이비드 스트라칸이 지난 1989년 위생가설이라는 걸 제안했다. 이 가설의 요지는 산업화된 국가에서 꽃가루 알레르기와 아토피가 증가한 것이 사람들이 감염균에 노출되는 일이 전부 다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쵸. 이렇게 아토피가 왜 생기냐 말이죠. 응? 이제 그것이 다 감염균에서, 이렇게, 환경에서 인체 면역계가 진화한다고 지적했다. 수백 년 전에는, 아니, 요즘에도 덜 문명화된 어느 전통 부족에서는 인체 면역계가 병원성 미생물을 들어오는 적적 내치는 들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반면에 우리는 항생제와 별근 처리한 식소, 살균한 음식 덕분에 미생물과 덜 마주친다. 그래서 우리는 면역계가 할 일이 크게 줄어 한가하다. 한빈 스트라칸 박사는 형제가 많은 아이들에게 알레르기가 더 흔하다는 사실도 주목했다. 대가족에서 자란 아이들은 집에서 돌고 도는 병치를 자주 하다 보니 면역계가 진짜 병원균을 처리하는데 바빠. 꽃가루나 글루텐 따위에 과민 반응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게 위생가설의 해석이다. 여기에 농촌에서 찍고 구르며 자란 아이들은 도시에서 깔끔하게 자란 아이들보다도 알레르기를 덜 앓는다는 분석이 추가로 나오면서 위생가설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 꼭 병을 일으키는 균이 아니어도 가축의 털에 기생하거나 흙에 섞여 있는 어떤 위생물도 면역기를 생산적인 일로 바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위생가설을 바탕에 깔린 인자들의 상호작용과 구체적인 작용 원리에 관해서는 아직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위생물 노출 기회를 효율적으로 빼앗을수록 대규모 집단 내의 자가 면역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전망은 분명하다. 우리 사회는 주변을 소독하고 항생제로 몸속 미생물을 모조리 박멸함으로써 감염성 질환의 발생률을 낮추는 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유해균만 사냥한 것이 아닌 무차별 공격은 유익균까지 살균하는 무고한 희생을 낳았다. 그렇다고 면역계가 감염 반응하는 것보다도 자주 아픈 게 더 낫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증가는 감염 감소가 아니라 지나친 청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접하는 위생물의 대다수는 병을 일으키는 나쁜 놈들이 아니다. 단지 면역계의 간지럼을 태울 뿐이다. 막 들어온 균, 잠시 지나가는 균, 함께 살아가는 균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 면역계 엔진은 쉼없이 돌아간다. 이렇게 은근하고 소소한 면역 반응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만 유지되며 이런 항시적 활동이 있어야 면역기가 건강하게 작동한다. 세상이 점점 깨끗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면역기를 분주하게 만들어줄 미생물을 접할 기회를 잃어간다. 항균 변화와 알코올 성분 세정제가 이 세상을 점령하는 기세는 세균 증식 속도보다도 빠르다.
아이들은 저마다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손세정제를 책가방과 도시락통에 하나씩 넣고 다니고, 상점들은 마치 세균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원인 양 세정제를 정문 옆에 보란 듯이 비치해 놓는다. 온갖 곳에 세정제를 바르는 것으로 모자라는 듯이 아예 트리클로산과 같은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는 물건들도 넘쳐난다. 각종 조방용품과 쇼핑카드, 칫솔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항균 아이스크림 스쿱도 있다. 아니, 그냥 스쿱으로 아이스크림을 뜨면은 뭐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말인가? 트리클로산은 최근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 물질이다. 그뿐 아니라 이 다섯 글자가 곳곳마다 눈에 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손이라는 모든 것을 소독하는 데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소고식 생활 양식은 우리를 땅 위생물부터 떨어뜨려 놓고 있다. 농사를 짓고 식량을 채집하던 시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설상가상으로 항생제와 항균 화학 성분들은 유익균과 만남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내성균 증가까지 초래한다. 내성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자꾸 커지고 있다는 거죠. 죽마고를 읽다. 우리는 매일 위생물을 크게 두 가지로 경로로 만난다. 하나는 내부의 장미생물 총을 통해서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 키보드나 악수하는 상대방의 손등 밖에서 옮겨오는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안팎으로 미생물과 접촉할 기회가 줄어든 것이 각종 면역 기능 이상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항생제를 맞아서 몸속의 장미생물 총의 다양성이 감소하면 천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게다가 이 위험은 다음에 항생제를 또 맞을 때마다 계속 누적된다. 반면에 개를 키우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는 천식에 그나마 덜 걸린다. 위생가설대로면 개가 있음으로 아이가 밖의 환경 미생물에 노출되는 것이 항생제로 인한 체내 미생물 감소의 충격을 완충한다고 볼수 있다. 주의할 점은 어느 연구에서도 항생제와 면역질환 발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딜레마로 돌아간다. 항생제는 자가 면역질환의 증가와 분명히 관련이 있지만은 항생제에 의해서 장미생물이 절멸하는 것이 확실한 원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특히 대규모 인구 집단이 조사 대상일 때는 변수가 워낙 많아 인과관계를 판단하기가 더 어렵다. 가령 항생제를 많이 맞은 사람들이 항생제에 덜 의존하는 집단에 비해서 더 자주 아프고 면역질환에 더잘 걸리긴 하지만 그 밖에 다양한 면에서도 두 집단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발병 원인이 어쨌든 장미생물총이 자가 면역질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증거는 확실히 있다. 철저한 통제하에서 사육되는 무균지는 알레르기 원이 있을 때마다 중증 천식 발작과 비슷한 기도 반응을 보인다. 반면에 풍성한 장미생물총을 보유한 쥐는 같은 실험 조건에서도 무사 태평하다. 장미생물총 생태계가 항생제의 공격을 받았을 때 무거운 피해의 후유증이 오래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구성원이 달라지는 것도 버금가기 심각한 문제다. 경구 항생제를 복용한 직후에 장미생물의 개체수가 확 줄면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하든 부분적으로든 차차 회복되긴 한다. 하지만 벤치에서 흔히 발견되는 미생물 종을 하나하나 따지면 실상은 사뭇 다르다. 요충과 구충을 비롯한 여러 기생충과 박테리아 등으로 구성되는 이 미생물들은 수천 년 동안의 진화를 거듭하며 인체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말하자면 인류의 둘데 없는 죽마고 인생이다. 그중 일부는 여전히 병원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서로 정이 들어서 인체 면역계가 일을 제대로 하려고 녀석들의 도움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들 견주는 중다수가 종적을 감췄다. 참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면역계 균형 수복 작전은 장점막 조직에서 다양한 면역 세포가 산다. 장 환경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무슨 일이 나면 바로 조치하기 위해서이다. 장세포들은 장점막을 뚫고 들어와서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못된 박테리아를 방어하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때때로 뭉뚱그려서 점막 면역계라고 일컫는다. 이런 것들은 뭐 미생물이 폐, 콧속, 눈, 입안, 인후, 위장같이 매일 외부 환경에서 노출되는 조직이 이 면역계의 비호를 받는다. 점막 면역계는 인체의 침입을 호시탐탐 노리는 병원교를 매의의 눈으로 감시한다. 특히 위장관에서는 점막 면역계가 두 배로 바빠진다. 음식물을
타고 내려오는 유해 균들을 잡아내는 동시에 영구 입주한 장이생물 동맹과 친록도 다져야 하기 때문이다. 전망 면역기는 반응의 성격에 따라서 다시 둥을 내려놔준다. 하나는 위험이 있을 때 염증을 일으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이 찾아들면 염증 반응을 누그러뜨리는 쪽이다. 면역계가 장이생물과 평등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려면 시서의 양끝처럼 이두 갈래의 균형이 늘 유지되어야 한다. 이 시서가 완벽한 수평에 이를 때는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조화롭다. 전망 면역계는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미생물들을 내쫓고 염증이 과해지지 않게 점막벽을 수시로 보수한다.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염증장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꼽으면 크론병과 대형성 결장염을 둘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아직 않았지만 유전적인 인자와 환경적인 인자 모두의 발병에 기여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염증성 장질환은 보통 염증을 일으키는 호전적인 기운을 죽여서 면역계의 균형을 되찾는 데 중점을 두어서 치료한다. 면역 억제제를 써서 염증 반응을 약화시키고, 항생제로 장위생물청 개체수를 면역계가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수준으로 확 줄인다. 그럼에도 장위생물을 겨냥한 염증 반응이 일단 시작되어 버리면 불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은 난치성 질환에 속한다. 위장관에 염증이 생긴 부분을 수술로 잘라내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 경우도 종종 있다. 염증성 장질환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은 염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도의 작업인지를 반영한다. 염증이 너무 약하면 밖에서 들어온 병원균이 장 조직에 쉽게 침투하지만, 반대로 너무 세면 멀쩡한 장미생물총을 활활 태운다. 감염계의 감시가 너무 느슨할 때의 대표적인 사례는 화학요법 치료 후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나 HIV,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환자다. 이 경우는 면역계가 기진맥진한 상태라 위장 내벽에서 경계 근무를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유해균의 침투할 위험이 매우 높다. 반대로 면역 반응이 너무 센 경우는 염증 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과해진다. 항암 면역요법제 중에서 이렇게 일부러 염증 유발 성향을 높이는 약물이 있다. 반응을 적정 수준에서 멈추는 안전장치 혹은 브레이크를 떼어버려 흥분 상태의 면역계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원리다. 이 약제의 단점은 동맹인 장미생물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염증성 장질환이다. 이렇게 면역계의 항상성을 보존하면서 장미생물 총사회를 감당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면역 균형을 걱정해야 할 사람이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면역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만은 아니다. 시서가 완벽한 수평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쪽에서는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억제하는 면역계의 양면이 장미생물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데, 서구 생활 양식이 사회 전반에서 이 균형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연구 자료도 뒷받침되듯이 점막 면역기계 개근 멤버. 이렇게 되어지는 여기까지 쭉 보면서 자, 이어서 보기도 하고.